그러면 컨설팅 받은 사람 말하는 거 아니야? 그 8번이 who was consulted for suggestion before the current project began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자문받은 사람이 누구냐? 이거예요. 근데 레지던트는 서베이를 하는 사람이잖아요. 자, 이 상황에서 일단 뭐 정답한 거 바로 챙겨보면은 예 있죠. As part of the research, a survey was administered to 2,000 local residents 네. who regularly frequent the town's park. 있죠.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누가 컨설트가 되었냐? 2,000명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 답은 거주민들이 되겠지. 저게 투가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?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거는 누구누구에게죠?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 리서치의 한 일부로 그 설문조사는 2,000명의 로컬 레지던트에게 받은 거죠.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그래서 로컬 레지던트가 설문조사를 한 거니까 로컬 그러니까 2,000명의 로컬 대, 그 2,000명을 대상으로 해요. 그러니까 2,000명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be consulted가 제가 아는 그냥 그 컨설팅 그거죠? 조언 네. 받는 거. 네. 그러니까 2,000명 대상으로 지금 조사를 실시했으니 당연히 2,000명이 뭐가 되겠습니까? 조사가 된 거잖아요. 그러니까 답은 A로 가면 됩니다. 컨설팅은 조사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? 컨설팅이 조사하는 거잖아요. 컨설팅 해준다고 하잖아요. 자문이 아니고? 아 이거 그러면 단어 뜻을... 자문을 받은 거죠. Who was consulted? 자문을... 누가 자문을 받았는가? 근데 여기서는 2,000명의 로컬 레지던트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대요.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뭐가 된 거예요? 서베이 당한 거잖아요. 서베이 당한 게 바로 컨설팅 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종의 패러프레이즈 표현이 돼서 8번 답은 A로 가면 되는 거죠. 갈 길이 멀다. 이걸 어떻게 3초 이렇게?